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유, 비님이 오시네요. 비 맞는 다육들 너무 예뻐서 또. 비 맞는 모습이, 비 맞은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. 이 살구 미인 금좀 보세요. 얘는 아직 어리거든요. 완전 묵둥이는 아닌데, 작년 한해 여름 저희 집에서 제대로 보냈어요. 지금 봄 햇살 맞고 이렇게 예뻐져요.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죠. 진짜 이거 안볼 수가 없다니까요.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. 저 바깥쪽으로 햇빛 보고 있다가 또 오늘은 비를 좀 맞았어요. 동네 가게 꽃집 3,000원짜리 너무 예뻐요, 얘도. 제가 제 다육이 보고 너무 예쁘다고 맨날 이렇게 팔뿌리가 따로 없죠? 얘 잠금이에요.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, 얼굴이. 캡틴에이도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얘도 이제 잠자러 갈 일이 멀지 않았어요. 얘가 이렇게 활짝 장미처럼 이렇게 피어 있을 날도 멀지 않았어요. 잘 때는 꼭 오므려요. 막대사탕처럼. 이렇게 꼭 오므려요. 장미꽃 진짜 필듯말듯할때그 모양으로 오므려서 여름을 나요, 얘가. 갑자기 또 이름이 갑자기 설명하다 보니까 이름 생각이 안 나요. 이렇답니다. 얘도 햇빛에 조금 나가더니 색감이 예뻐지고 있어요. 겨울에 베란다 안에서 고생했죠, 뭐. 우주목, 삽목둥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. 얘도 원종 봉랑금인데 제가 삽목해서 적심해서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도 잘 자랐어요. 여름에도. 뭐, 올해도 좀더 성장할 거예요. 제가 분을 좀더큰데 해줘야 되는데. 이렇게, 요런 애들은, 키우는 애들은, 풀분에다가 사각분에다 심어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잘 크는 것 같은데, 제 마음에 또, 요런 분에다 심어줘가지고, 애를 고생시켜요. 이 로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워낙 우짜라거든요.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분에 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햇빛 받다고 색감이 약간 은은하게 나고 있어요. 얘는 사이즈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크네요. 여기 안쪽에 있던 창 아가들 바깥으로 빗물 좀 맞으라고 바깥쪽으로 빼놨어요. 그러고 보니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 거 있죠. 익스펙트리아처라 귀요미 좀 보세요. 얘는 어디 꽂아 만나도 쑥쑥 잘 자라잖아요. 그래서 더 기특한 것 같아요. 나비분, 효니분. 예쁘죠? 사랑스럽죠? 콩분인데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. 뒤에 것도 효니분이에요. 얘를 고르고 골라서 제가 효니분에 앉혀줬답니다. 모닝라이트, 워낙 자구들이 많이 붙었어요. 분갈이 해줬으니까 이제 원래는 또더 예쁘게 자라줄 거랍니다. 원패초 꽃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이제 햇빛 나면 좀 활짝 펴줄 텐데, 하나가 이렇게 살짝이 벌어지고 있어요. 내 새끼 이쁘다 하듯이, 그냥 예쁘다, 예쁘다. 오늘 비가 와서, 비 오는 모습은 비 오는 대로 또 예뻐요. 고기 내밀고 있는, 이거. 창틀, 바깥 창틀. 예, 거기. 바깥 창틀에 조금
화분 하나 넣을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라울이에요. 통통하고 이쁘죠? 바깥에서 원래 좀 지나면 좀더 이뻐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또비 맞은 아이들 보고 혼자서 또 행복이 행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뻐라, 예뻐라. 사랑스럽죠? 애기 궁둥이 살 같죠? 애기 볼살? 우리 애기 볼살 같네. 요거 제일 늦게 적심한 아이예요, 방울고. 그래서 얘는 윗입장은 조금 통통하죠? 또 비를 살짝 맞춰줬어요. 많이 안 맞추고. 얘들은 완전히 이제 탱글탱글, 아랫입장, 윗입장 없이 다 탱글탱글해요. 얘들이 겨울에 먼저 적심했잖아요. 얘들 적심하는 과정 영상에 다 있답니다. 루빌리톱스, 얘도 꽃이 얼마나 예뻤던지요. 씨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. 그냥 두고 있습니다.